지금 뭐라고 했어? 엄마, 유산이라고? 말도 안 돼. 하재민 씨, 사실이에요? 박영아, 괜찮아. 아이는 다시 또 가지면 돼. 혼자 있고 싶어. 고모님, 잠깐 나가 있는 게 낫겠어요. 그래. 유산이라니. 진짜 임신이었단 말이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가. 아가. 엄마가 미안해. 엄마 몰랐어. 우리 아가가 뱃속에 있는 줄을. 아가. 아가. 우리 집 풀코스입니다. 진짜 한상 푸짐하게 나오네요. 눈이 너무 즐겁습니다. 아, 정성스럽게 준비했으니까 맛있게 드세요. 그게 제 보람입니다. 네. 우와, 우리도 저렇게 먹으면 좋겠다. 사장님, 저희도 풀코스로 주세요. 아, 아, 예, 예. 아, 이렇게 푸짐해. 돈을 언제 벌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지. 손님이 많아야 돈을 벌고 손님이 많으려면은 가격도 서비스도 착해야 한다니까. 영신여사, 큰일 났어. 왜 불이라도 났어? 우리 화경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새끼 잃은 애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 마음 품에 한번 안아보지도 못하고 뱃속에서 미리 떠나보냈으니 그 가슴에 남은 세월 큰 구멍이나 더러운 바람이 불 텐데 우리 화경이 불쌍해서 어떡하나.